안녕하세요. 별상 마마금입니다. 김보살이고요. 이 신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, 저는 이 길을 가게 된 계기가 꿈으로 선물을 받고 가게 됐어요. 이제 꿈에 이제 할아버지가 나와서 뭐 자기를 이제 따라와라. 그래서 내가 따라갔고, 그래서 어디로 들어와라. 그래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제가 꿈으로 선물을 받고 그 할아버지가 오라는 대로 가서 인연이 돼서 이렇게 이제 이 길을 가게 됐어요. 근데 신의 길이라는 게참 험하고 참 외롭고 쓸쓸하고 때로는 이제 좋은 일도 많지만 되게 이제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제 평민이 아니다 보니까 좀 외로움도 많이 느끼고 이렇게 힘들 때도 있지만 이제 오시는 분들이 성부를 보고 일을 하시고 또 이제 이렇게 오셔서 점도 보고 이렇게 대화를 해 나가면서 좋은 일이 있으면 이제 그것도 보람도 되고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착착착 진행이 돼 가면 그것도 이제 때로는 저 자신도 놀랄 때도 많고요.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그런 거를 이제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이제 말씀해 드릴 테니까 잘 지켜봐 주세요.